하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저번에 매장 방문 후기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차, 바로 이 메르세데스 AMG GT를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AMG GT는 한번 좀 1:8 제품으로 소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AMG GT 같은 경우는 1:8만을 제외하고 다른 스케일로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8 AMG GT 같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 1:8만의 프로폰 기믹도 매력적이었을 뿐더러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런 다이캐스트는 큰 사이즈일수록 디테일이 좀 더 좋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이캐스트 뿐, 이 AMG GT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이캐스트들도 1:8이나 뭐 큰 스케일일수록 퀄리티가 좋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거기 매장 갔을 때도 영상을 조만간 올리겠지만, 솔직히 매장 방문 후기 때도 진짜 그래도 좋은 메모리 되게 많았어요. 다음번에 또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메모리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MG GT 바로 한번 이 차 스펙을 갖다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원 엔지니어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작인 SLS AMG 아시죠? 전작인 SLS AMG랑 다른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로 거링도어를 뺐다라는 것과 그리고 엔진 과급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전작인 SLS 같은 경우는 문이 위로 열려서 이런 거링도어 방식, 갈매기 도어라고 하죠. 흔히 갈매기 도어 방식을 채택해 주었던 반면 이 AMG GT는 도어가 이렇게 옆으로 열린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SLS만큼은 솔직히 좀 메리트가 좀 예전보다는 줄은 게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그 거링도어 때 멋을 좀 약간 잃어버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겠죠. 왜냐, 이 거링도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거링도어가 차량에 전복사고가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실제로 거링도어 차들의 그게 가장 큰 불편한 점인데, 그래서 거링도어 차량들이 이제 손쉽게 사라진 이유가 차량의 안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링도어 차량들을 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차량이 전복됐을 때를 위해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AMG GT 같은 경우는 V8 바이터보 엔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SLS AMG 같은 경우는 6.3L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썼다면 이 AMG GT는 같은 8기통인 건 맞아요. SLS나 AMG GT나 8기통인 건 맞지만 과급 방식이 달라요. SLS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을 썼고 이 AMG GT는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을 썼다라는 그런 차이점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AMG 스포츠카들만 특별한 점이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측면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측면부 이 농로즈 쇼테크 바디. 일단 이 농로즈 쇼테크 바디가 무엇이냐면 앞이 길고 뒤가 작은 그런 바디 방식을 재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AMG GT 바라머리 다이캐스트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AMG GT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전면부에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사이드 미러 디테일, 그리고 약간 에어 인테이크나 그릴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스포티한 멋을 잘 살려주었는데요. 확실히 이 차 같은 경우는 벤츠 플래그십 스포츠카잖아요. 이 AMG GT가 현재로서는 벤츠 플래그십 스포츠카답게 상당히 넓고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약간 넓대대하고 이런 스포티한 멋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그 벤츠 스포츠카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벤츠 스포츠카만의 매력이라면 이 넓지막하면서도 이 스포티한 멋을 잃지 않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AMG 그릴 디테일이나 에어 인테이크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엔진 후드에 보시면 약간 이런 덕트, 엔진 후드에도 보시면 이런 에어 덕트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엔진룸도 보시면 엔진룸도 원 엔지니어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일단 AMG 스포츠카들만의 특징이 나면 바로 원 엔지니어 방식인데요. 일단 이 AMG GT 또한 어찌 보면 벤츠의 플래그십 스포츠카일 만큼 이렇게 원 엔지니어 방식을 채택해 줬고, 그리고 이 차 엔진 같은 경우는 무려 8기통 바이터보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 하판에 보시면 하판에 이런 휠 조향 기능도 있어요. 그 휠 조향이 약간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휠 조향 기능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확실히 롱로즈 쇼테크만의 멋을 잘 살려주었죠. 일단 롱로즈 쇼테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롱로즈 쇼테크만의 그 매력을 확연하게 잘 살려줬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AMG GT는 후기형 모델이지만 실제로 타봤었어요. 예전에 AMG GT에 타보면서 느꼈을 때 시트의 느낌이 되게 누워서 가는 느낌이에요.
상대 시트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 시트 느낌 자체가 되게 낮아서 상당히 시야 확보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AMG GT를 타보면서 느꼈을 때 좀 시야 확보가 좀 아쉬웠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롱러즈 쇼테카의 바디다 보니까 좀 앞이 잘 안 보여요. 상당히 앞이 잘 안 보이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시트의 느낌을 되게 잘 잡아주고 좋았어요. 그러면 또 시트의 느낌은 버켓 시트가 들어가서 상당히 잘 잡아주는 건 좋았지만 좀 시트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이제 좀 거의 누워서 가는 느낌이나 시야 확보에는 좀 불편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차량 중 하나였어요. 좀 롱러즈 쇼테카의 단점을 꼽자면 어찌 보면 좀 시야 확보가 잘 안 된다는 게 어찌 보면 확연하게 불편한 점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롱러즈 쇼테카만의 그런 디자인적인 멋은 확연하게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롱러즈 쇼테카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맵시 좋고 이런 볼륨감 좋은 이 롱러즈 쇼테카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만 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시야 확보는 좀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롱러즈 쇼테카만의 그런 매력은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런 도어 캐치나 에어덕트 그리고 에어덕트의 V8 바이터브 로고가 있죠. 에어덕트 쪽에 V8 바이터브 로고라든가 여기 쪽에서 보시면 주유구가 있어요. 일단 여기 쪽에도 약간의 주유구까지 잘 제어를 해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이런 후면부의 테일램프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배기 팁도 이렇게 듀얼 머플러 팁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머플러 팁도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로고 프린팅도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이렇게 가변식 스포일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SLS, AM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변식 스포일러가 밑에 눌러넣은 버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SLS, AMG는 밑에서 눌러서 가변식 스포일러 올리는 방식이지만 이 AMG GT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손톱으로 올려야 돼요. 이게 좀 약간 불편한 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멋있긴 해요. 좀 스포일러가 올라오지 않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낫지만 예전에 SLS도 밑에 버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점은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SLS, AMG 1대18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스포일러를 손톱으로 올려두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재현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약간 패스트백 방식이죠. 트렁크도 약간 패스트백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확실히 트렁크도 약간 패스트백 느낌으로 그대로 잘 재현해줬어요. 그리고 AMG GT만의 매력이라면 그냥 패스트백 방식의 트렁크이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런 트렁크 재현도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제안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롱러즈 쇼테카의 스포츠카 바로 이 메르세데스 AMG GT 바람을 이 다이캐스트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AMG GT 모델을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죠.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제안을 해줬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만나봤던 킨스마트랑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킨스마트도 물론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는데 확실히 1대8 제품답게 상당히 조금 더 고퀄리티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핸들 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 스티어링 쪽을 보시면 스티어링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센터패시아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을 해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실내 퀄리티 어떠십니까? 실내 퀄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에서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기어 노브라든가 전체적으로 실내 마감도 훌륭하게 잘 재현이 되었어요. 확실히 실내 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실내 마감도 훌륭히 재현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AMG 전용 버켓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반대쪽으로 AMG 전용 버켓 시트라든가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재현을 해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젠 이 메르세데스 AMG GT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너무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뽑아줬어요. 확실히 저가 제품 1대18이지만 그래도 나름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라든가 이런 내부 퀄리티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좀 스포일러 디테일도 좋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있다면 스포일러였어요. 왜 제가 스포일러가 아쉽다고 생각했냐면 예전에 SLS AMG 아시죠? 예전에 SLS AMG 다이캐스트는 밑에 스포일러 올리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AMG GT 이 AMG GT 같은 경우는 그 스포일러 올리는 버튼이 생략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예전에 SLR 맥라렌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SLR 맥라렌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올리는 기능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SLR 맥락에는 스포일러 올리는 기능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SLS나 AMG GT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변식 스포일러를 올려주는 기능을 넣어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밑에 스포일러 버튼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AMG GT 저에 대한 다이캐스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